자, 오늘 WC 2006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은 완전히 삼성 분위기로 가는 겁니까? 자, 저는 저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물론 이제 2차원과 16경기도 붙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딥니까? 유명나도 유명나 16경 갈 수 있는 그런 기쁜 맛보름도 있고, MBC 전보성, 첫 경기 다 했거든요. 파리오 3에서 어제도 그랬고, 제대로 저우에게 세련한 매운맛, 옆보성의 쌈맛 보여줘야 돼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변은정 선수의 진영에 7시입니다. 7시 변은정 저구고요. 이에 맞서는 MBC의 연보성 선수의 진영은 5시입니다. 5시 연보성. 이런 위치에 저그 타자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연보성 선수가 어제 심선명 선수를 상대로 승리했을 때도 2위치에서 잡아냈었고, 방금 전에 경기에서도 예, 이창훈 선수가 또 이런 위치에 또 나왔었고요. 네. 예, 그러네요. 예. 뭐 우연찮게도. 예. 뭐 우연이죠 뭐. 그렇죠. 전혀 뭐 경기에 그렇게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상당히 지금 예, 많이 나오고 있고. 재밌는 현상이네요. 예. 또 어제처럼 정찰 빨리 가서 앞마당에 또 벙커러시 하는 척하고 시작도 그런 식의 경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연보성 선수는 그 어제의 경기를 포함해서 8-1-5에서의 저그전은 3전 전승이에요. 예, 신8-1-5 버전일 때 조영호 홍진호 선수를 이겼고. 네. 아, 예. 오, 야, 참. 배럭 쪽에 있네. 앞마당 쪽에 배럭 쪽에 진짜, 예, 연보성 선수는 그냥, 어? 그냥 나는 그냥 내 플레이 하는 거지. 뭐 이런 참 그 대담하고, 예. 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승패를 떠나갔고, 예, 예. 어린 선수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의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럼요. 예, 어린 선수가 어떤 뭐 기세 뭐 지겨우니까 벌써부터 네. 그런 거보다는 큰 들이 대고 그냥 부딪히고 예, 깨지고 막 이런 게 예, 젊은 선수 젊었을 때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 박지원, 박성준 다 잘했어요. 참 시대 때는요. 그러다가 뭐 무문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봐야 됩니까? 박성준, 박지원을. 최고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 정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변은정 선수에게는 뭐 약간 다소 행운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그 드론이 연보성 선수의 전진 팔벼럭스를 즉 연보성 선수의 의도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앞마당으로 나가던 드론은 도로 이렇게 불러들이면서 스포닝풀을 짓는 모습인 것 같았어요. 예, 예. 미리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저거에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그래도 연보성 선수는 지금 이런 자신의 강점을 더 그냥 강점으로 더 만들 필요가 있지, 괜히 좀 다른 걸 신경 써가지고 막 소극적으로 하고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를 예, 만들 수가 있죠. 네. 네, 말이. 지금 막 쳐주고 있는데. 그렇죠. 예, 해처리 뭐 지어야죠. 뭐 스포닝 빨리 지었고 저글링 빨리 나오는데 예, 이렇게까지 해놓고. 예. 이번엔 말이죠. 아, 앞마당을 안 먹어서 안 되죠. 드론 더 나가야죠. 네, 지금 마린 세 기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마린 두 기와 예. 에스비가 나왔어요. 영코 선수 마린을 잘 지켜야죠, 머리를. 네. 그렇죠, 드론들이 예, 벙커링 막을 때 요즘은. 버트로 갈 것 같은데요. 마린을 지켜야 돼요, 마린을. 마린 들어왔어요. 근데 머린 한 기 들어간 벙커는 별거 아니거든요. 두 번째 마린. 이게, 이걸 못 들어오게. 그렇죠. 저글링하고 드론하고 같이 벙커 둘러싼 벙커는 금방이에요. 안 들어요. 차고 담기는 거죠? 그렇죠. 이건 거의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컨트롤. 예, 요즘 저거들이 벙커링 막는 거는 아주 뭐. 벙커 완성, 뭐 일부 완성시키고 나중에 둘러싸기도 하고. 많아요, 벙커는. 예, 예전에는 벙커러시만 하도 저그 유저들이 당황하다가 경기를 자멸하는 경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벙커러시를 막는 것도 경기의 하나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막는 그런 스킬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임현 선수의 그 3연속 벙커링, 그 3연속 벙커링이 어떤 기세상 저그를 압살했던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벙커링과는 달리 엄청 정교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정교하고 컨트롤이면 컨트롤, 네, 빌드 오더에 있어서까지 매우 정교했기 때문에 저그가 막는 게 정말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는 연습을 저그들이 막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벙커링 요즘 다 막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차이에요. 예전에는 예, 벙커링 때문에 두 번째 오버로드의 위치를 뭐 미나의 크니컬 위치를 비춰두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는 아, 그렇죠. 예, 오버로드로 예. 상대방 예, 내 드론이 쭉 상대방이 마린 오는 위치로 갈 수 있는 미리 CR 확보해두고 드론을 그곳을 찍어서 쭉 가서 미리 잡아주는 이런 드론 플레이가 나온 이후부터는 그렇죠. 벙커러시라다 오히려 테란이 잠에 라는 경기도 가끔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벙커를 짓는 SCB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잡으려고 왕장 막 이러다가 결국 벙커 완성되고 달려온 머린들 한기 한기 벙커 들어가고 끝나고 이랬었습니다만 요즘은 들어오는 머린을 미리 갖고 들어오는 점수를 잡아버리죠. 네, 그런 것도 참 크고. 아, 양거장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저는 좀 하지만 뭐 연보성 번역 또 보네요. 스타를 준비하는 건가요? 네, 연보성 선수가 일단은 예. 원스타트 때도 그냥 태클트를 빨리 사네요. 자, 이곳은 새로운 시작점이라 11시 저는 저 변수를 또 둡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아주 많이 가난하거든요. 네, 저그한테도 피해를 좀 뭐 레이스를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극도로 빠른 타이밍에 드랍십을 통해 갖고 피해를 들어 일꾼 피해를 좀 줘야지. 지금 연보성 선수가 전진 탈베럭스로 출발을 했으면은 SBB에 비해서는 가뜩이나 많이 가난한데 거기다가 테크까지 지금 빨리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15를 상대편의 시작 지점 멀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메딕이 없으니까 메딕이 지금 나와도 지금 밑에 있는 머린들 치료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아, 욕심부리다가 그러니까 좀 차블랑말랑한 마린의 한계가 남아있는데 그렇죠. 그냥 가기는 그렇고 그러다가 지금 저걸린 선모가 좀 많았네요. 네. 네, 머리는 한 4기 정도 잡았어요. 좀 연보성 선수가 3기였나요? 정말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실히 있고 드라십을 좀 빨리 생산할 생각인데 네. 만약에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하는데 또 만약에 3회철에 이창훈 선수가 했던 플레이를 하면 상당히 적어도 괜찮은 빌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태크들이 빨리 타고 병력을 좀 이후에 확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세테리 세테리 시데라가 동시에 나오네요. 매우 가난한 테란이 벙커링까지 시도했는데 벙커링도 막혔기 때문에 변은종 선수는 드랍시 플레이는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지금? 네. 본진에 대한 대비는 굉장히 소홀한 모습이고 변은종 선수 본진 상황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보성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변은 지금 그리고 지금과 같이 되면은 본진 쪽에다가 그리고 멀티 쪽에까지 뭐 성콜로니를 지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 등 일단 당장은 다른 지역 스타팅 포인트에 멀티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자원적으로 이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을 주는 수도 있거든요. 네, 드러스타 하나 막 출발했어요. 지금 히드라 많이 나고 지금 중간에 변총! 여기서 먼저 덮쳤어요. 메딕만 잡고 네 빠졌네요. 야, 다시 한번 지금 아직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진 변경 되고 바로! 그렇죠. 왜냐하면 본진 쪽? 본진 쪽은 어떻죠? 네, 왜냐하면 본진에서 드랍시 뽑으면서 생산한 병력이 얼마 안 됐었거든요. 본진의 그 당시까지는 원베럭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타이밍 이게 파이브에서 좀 미리 좀 잡아줄 필요가 있죠. 드랍십이라도 이제는 도망을 가야지. 조금 전에는 드랍십 때려라 그러면서 밀어 넣어줬습니다만 그렇죠. 드랍십 살려야 됩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정리가 됐어요. 또 그 첫 번째 드랍은요. 한기 분량이었습니다만요. 네. 연보성 선수가 기세 좋게 계속해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변은종 선수가 실질적으로 입는 타격은 별로 없습니다. 네, 병력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 드랍시면 이제 두 개 운영하겠습니다만 연보동이 앞으로 뽑아야 돼요 병력은. 드랍시액을 늘리죠. 그러는 가운데 11시도 곧 방어태세가 완료가 되고요. 이제 드랍시 한대 분량으로 어디를 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드랍시 두 대라든지 이렇게 상대방에게 속임수를 주면서 그래도 11시 멀티 아니면 7시 본진 지역 정도는 피해를 줘야 연보성 선수가 괜찮은 경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드랍십 길기를 어디로? 네, 드랍십이 이렇게 이리저리 가보면은 오버로드가 쓱 또 병력 내려갖고 공격하기는 또 애매한 뭐 그런 정도 위치에 떠있고 이러면 테란도 좀 가기 싫죠. 네, 그렇죠. 그래도 또 갑니까? 네, 저건 사실 본진에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도 받아줄 시드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야 이런 점 이거 테이크죠? 아무것도 안 타고 있고 이거는 마리맥도 타지 않은 것이고 3시 쪽입니까 그러면 지금 11시가 아니에요 11시 11시가 아니에요 그래도 한기 드랍시 하나 내줬거든요. 이거는 피해주기 힘들지만 그래도 드론 피해 정도는 줄 수가 있고 최종 방향이 어딥니까? 앞마당 지역 앞마당인가요? 성금 콜로니 둘 완성된 거는 연보성 선수 이미 알고 있고 11시 가봐야 가게 하는 듯 하다가 히드라 너무 위쪽까지 갔어요. 빨리 와야죠. 다시 오렌지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빠요.
만들어주는 챔버라고 좀 있어요? 챔버 하나 뭐 취숙해하거나 파괴하는 것 정도는 또 역시 많은 타격을 준 거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면서 연보성 선수가 그렇죠 3시 지역 멀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도망가야죠! 네. 예. 시간 잘 벌어주면서 게스 멀티 동시에 투 게스를 채취할 수 있는 선 멀티 하나를 돌리는 게 지금 연보성 선수 이번에 만납니다! 체력 많이 빠졌어요 현재! 조금도 지금 잘 가야 됩니다! 그래도 연보성 선수의 판단이 좋은 건 상대방이 레어 안 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빠른 타이밍, 이른 타이밍에 이렇게 3시 지역에 선멀티를 정말 강제한 거죠. 레어가 늦었고 아 이제 들어보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선멀티를 좀 무리해서라도 빨리 가져가는 판단을 보여줬네요. 그렇죠. 네, 해처리 뭐 팍팍 늘리는 식으로 이제 초반에 또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 뮤탈리스크 공습이 오지도 이제 않을 상황이거든요. 당분간은. 그럼요. 드랍스팀은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움직임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삼성팀은 연습 상황에서 온니히드라가 좀 예, 좋은 결과를 많이 냈나 봅니다. 그런가 보네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수의 또 히드라 리스크가 대륙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연보성 선수가 좀 일꾼 배분하는 것도 편하고 뭐 테라니 뭐 미네랄만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앞마당을 먹기에는 네. 아, 좀 그래요. 다수의 히드라가 지금 대륙을 장악하고 있는데 예, 저런 식으로 시간을 벌면서 선멀티를 먹고 돌리는 게 예, 장기적으로 연보성 선수에게 훨씬 또 더 역설적으로 안정적인 예,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추가 드랍십이네. 이건 최애 드랍십인데 본인죠. 히드라 반응 빨라요. 예, 워낙 경력들을 많이 흐트러놨습니다. 썸끈다라 기본적으로 있고요. 아 슬슬 흔들겠다는 거죠. 예. 드랍십 가는 방향 잘 잡아야죠. 오, 드랍십 예. 가는 방향 잘 잡아야죠. 정말 아쉽게 잡지 못했고 예. 아주 최소한의 병력을 가지고 지금 시간을 이제 연보성 선수는 벌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 점도 동시에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보성 선수만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앞마당에 다른 지역 스타팅을 먹은 적어도 예, 차근차근 드론도 늘어나고 테크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러면서 한번 하이브 터지기 전에 딱 타이밍 잡고 탱크 모아서 나가게 되면 그 타이밍을 변인용 선수가 버텨내기는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탱크를 추가를 했고 연보성의 준비도 단단해집니다. 연보성 선수 3시는 이제 오버라도 가보는 건가요? 그냥 확인됐고 네, 속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지금 오버로드. 네, 새롭게 가는 오버로드는 못하고 가나요 지금? 아니죠 이거는 그냥 정찰의 수단이고 뒤쪽에 저걸링까지 뭔가 한번 붙자 뭐 이런 분위기가 변환정 이제 아무래도 명색이 테란 멀티인데 그 멀티 견제하기 위해서 오버로드 한 기분량 보내는 거는 좀 그렇죠. 네. 이놈 이제 탱크 빨리 실어 나르게 되면 글쎄요, 예, 이 중앙 쪽에서 조금 밀리는 싸움일지라도 싸움을 유도를 하면서 오버로드로 비어있는 본진의 폭탄 드랍을 감행하는 수도 있겠고. 네, 병력 지금 병력 내려가 있는데, 공격 방향 러커를 추가. 일단은, 예, 수송선 기능을 업그레이드 중인 모양이네요, 예. 네. 수송 기능 업그레이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예, 일단 러커 태워서 이제 3시 지역 견제는 들어가고, 예, 히드라 공일업 됐고요. 신앙으로 러커와 함께 막 나오는 타이밍인데 러커 4개 있고요. 자 집특기 러커 보러 탱크에 붓기를 붙었어요. 러커 보러 위치 괜찮아. 지금 연보성 선수가 러커를 강제 공격해준 게 굉장히 좋았네요. 이거랑 생존 명령 맞습니다 연보성. 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러시 타이밍을 공격 타이밍을 잡는 것까지 나쁘지 않은데 공격 타임을 잡았으면 좀 병력이 펼쳐 살았어야 되는데 저글링이더라가 너무 오른쪽에 한쪽에 치우쳐서 가는 그렇죠. 바람에 럴커를 호위해 주는 것도 너무 좀 늦었고 이제 연보성을 바로 가자 살아남은 명령 꽤 되거든요. 탱크로 강제 공격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머린들이 사정거리 짧은 머린들이 버로우하는 러커를 아주 손쉽게 강제 공격을 해줬어요 지금.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는 밀릴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여기까지 지키면 여기 병력 돌릴 만큼의 여유가 됩니까? 유령이 정신없이 병력 짧네요. 양쪽 다 수고합니다. 네 앞마당도 많이 막히는데 공중까지 이걸 병력 돌릴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 이곳은 그냥 스티펜만 맞고 신경 안 쓰고 이러면서 앞마당 지역 이렇게 되면 뭐 이거야 뭐 어떻게 맞겠습니다만 슬슬 가나요? 연보성 들어가죠? 그렇죠 이거는 뭐 수지모드 할 필요도 없죠. 어색 땅입니다 그냥. 연속의 방어 보죠! 보겠습니다! 저 다수의 해처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저 에그들이 전부 뭔가요? 지금 또 3시에 들어갔거든요. 3시!
아, 저글링 드랍이고, 저, 예, 앞마당, 어, 변동점 앞마당에서, 아, 그렇죠. 예, 저글링 위주로 뽑아준 것 자체는 좀 좋았습니다만, 에그들이, 예, 진작부터 머리들을 계속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게 컸네요. 네. 그래도 경력계만 줄여줬고, 언덕 위에 들어오고 있어요. 상대편 진실, 자원 추가를 못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앞마당 깨지는 거는, 네, 해철이, 아프죠, 아프죠. 해철이 세 개를 몰아지어 놓은 곳이 파괴되면은, 아, 정말 아깝네요. 이제, 네, 11시 지역, 예, 네, 해가지고, 저, 그, 자원 수급이 팽팽 돌아가면서 저 다수의 처리에서 병력들이 쫙쫙 나올, 거기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이브까지 들어가면은 막 고급 유닛들이 막 쏟아져 나올 이 아슬아슬한 아쉬운 타이밍에 연보성 선수가 강력하게, 예. 저그는 앞마당 해철이 이렇게 많이 늘린다는 것은 지상에서 아예 돌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해철이가 다 파괴되게 되면 아, 저, 네, 저분이 자신의 빌드를 바꿀 수밖에 없죠. 어, 저는 뭐 연보성 선수 딴 데 만나요, 지금? 탱크 준비 이런 거, 그래도 앞마당한테 돌리고 있어요, 연보성. 아, 이제 한 예. 네. 아우, 그래도 탱크 두기 굉장히 아까운 병력이 이렇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여기서 지형상 소수의 병력으로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탱크가 있다면 호위 받아서 언덕 지역도 장악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탱크가 잡힌 것은 좀 타격이 있는 것이고. 야, 그런 정도의 병력. 11시 본진과 앞마당을 네. 맡아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모으고 있어요. 아, 어쨌거나 또 연보성 선수의 추가 게스멀티를 끊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면 아 이거는 스타블럭과 정말 네. 순간적으로 바로 해줬으면 이거 정말 경기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들이 뭉치기 시작해요. 별은 여기 쉽게 물러서진 않습니다. 아 근데 굳이 스타블럭과 아니더라도 지금 예 변은정 선수가 앞마당 쪽은 순간 병력이 의 어떤 공백 타이밍이랄까 이 타이밍 때 한번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변은정 선수 기존에 이, 차지한 자원 지역이 많기 때문에 먹는 게 많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네. 지금 연보성 선수 셋이는 날렸죠 셋이 게스 날렸어요 뭐 예 가스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 그래도 미리 가스를 좀 파 예 배설이 세 대나 세 개나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은 어 적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긴 그렇죠. 하겠지만 11시 지역에 해처리가 지금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앞마당 지역에도 예 해처리가 하나 있으니까 해처리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예, 바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변은정이요. 예, 스파이어를 짓고 있고 야, 하이브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연보성 선수가 일단 병력 자체가 예, 병력의 양으로 좀 승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양에서 일단 어, 질을 고려하다가 양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가 보네요. 예. 일단 앞마당과 본진은 지금 실어 나르려면 이 병력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립되는 거죠. 병력이 아무리 많더라도 분산되어 있으면은 전투력을, 전력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 맵은. 배슬이 슬금슬금 쌓이고 있으니까, 아, 일단 당장 그 시간도 걸리는 디파일러보다는 스커지들을 막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아, 좀 멀어도 세대. 너무 눈에 보이는 방향으로 갔어요. 네, 근데 너무 보이니까 꽉 잡거든요, 병력. 아, 저게 만약 오른쪽 딱 이제 부서 쪽으로 해서 네. 붙어서 가서, 예, 뭐 서플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타격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 여기. 아 이거는 변은정 선수의 플레이가 좀 아쉬웠네요. 네. 괜히 예, 병력들만 계속 잃고 있어요. 예. 이 플레이는 오른쪽에 드랍이 성공을 해야 이게 뭐죠? 어, 이게 어디 가는 거죠? 아니 센터 쪽으로 달릴 심산이었나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거 아까운데요. 드랍 얻었고요. 와 연보성 선수 정말 예 진짜 정말 도통 알다가도 모를 이런 생각을 하는 선수입니다. 네. 연보당은 지력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예, 테란이 개수 다섯 개 정도 되죠? 테란이 병력 상황은 좋아도 시간 끌고 저가 막고 막다가 하이브 유닛 자생산에서 또 저가 역전하는 경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테란은 끝내야 될 때 끝내야 돼요. 가스가 부족해서 결국 공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은종이 6시 30분 가져갈 준비라고 했거든요. 지금 벌써 해치로북이 완성이 되어 있고 6시 네. 지역은 야, 컴퓨터 찍어보고, 벌어져 있는 러퍼 얼마 없다, 이거죠? 예. 아, 그래요. 이거는, 아, 변은정 선수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차피 그냥 교전하면은 저 머리맵의 병력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차라리 죽을 병력들 죽고, 배슬 두기, 떨군 거. 네. 정말 잘한 거였어요. 연보는 그 미니에 뽑은 6시는 아직 파악이 좀 덜 됐고요. 아, 우리 빨리 지금 어딘가 멀티해야 돼요. 돼요. 네. 네. 그리고 연보는 좀 멀티해야 돼요. 지금 예, 이 병력은 굉장히 고강하지만, 먹는 자원이 있어야지 뭘 뽑아가지고 싸움을 네. 하는 게 맞는지 할 거 아니에요? 어른 쪽은
저한테 괜찮거든요. 아주 좋죠. 예. 네. 지금 변은정 선수는 손해보는 장사라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소모주는 결심 질 수 없거든요. 네. 아쉽지만 좀 싸우는 포지션이 아 너무 네. 안 좋아요. 아니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싸우는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아무튼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진작에 지금처럼 펼쳐서 싸웠으면 전보다 앞서가 될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러커가 더 추가적인 데미지 주고 야 이제는 이거 그러면 이거 모르겠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테란이 이기기 너무 힘들어졌고 네, 그렇죠. 네. 아, 좀 앞마당 멀티파괴 이승에 좀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서 어디든 빨리빨리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파괴해줬어야 되는데 아니 11시 멀티 이렇게 예전부터 돌아갔고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네. 그 섬게스는 여기 파리로 섬게스는 게스 엄청나게 캐는 거예요. 아까 깨진 안 보여 다시 먹고 했죠. 네, 변은정 선수가 뭐 1경기와 마찬가지로 연보성 선수가 예, 막 뭐 드랍심 날려갖고 여기저기 파괴하고 예, 특공 병력들이 가가지고 앞마당 힘으로 밀고 어쩌고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 병력 다 배치하고 그걸 막기 위해 예, 수비 병력 여기저기 미리 배치하는 이게 아니라 당할 건 내가 당해주고 대신 나는 오버로드를 여기 타격 대신 나는 오버로드를 여기 타격 이러다 보니까 예, 앞마당 이외에 자원이 떨어진 연보성 선수가 앞마당 수비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던 예. 거죠. 그러니까 변은정이 기싸움에서 오히려 밀리지 않고 기싸움에서 연보성 선수를 약간 밀어낸 거 네. 이게 컸던 거예요 지금. 아 이제 연보성이 모아서 나왔거든요. 아, 그 테란데 저거 죽었던 전쟁이거든요. 아, 여기 없네. 연보성은 당원 없어요. 여기 밀리면 나간 병력이 다 해요. 이것도 럭커 곧 만들어지면 네. 이건 막아내거든요. 어, 예, 시간 더 빠져있어요. 아, 럭커 나왔죠. 럭커 바로 걸어냈고 근데 자원 좀 끌어주세요. 야, 그냥 그냥 아, 게임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엔 변은종이 야, 변은종 선수 자원 좀 끊고 출근은 다 먹고 어, 정말 진짜 배틀 살아서 못 가죠. 배틀 살아서 못 보내요. 곱게는 먹고 곱게는 못 가요. 배틀 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의 테란전 정말 예, 요즘 분위기 최고인 연보성을 상대로 변은정이 보여주네요. 아, 됐어요. 예, 도망 못 가죠. 어떻게 해볼까요? 올 때는 맘대로, 예. 갈 때는 맘대로 가요. 아, 셋이 멀티적을 그냥 럴카도 없는 저글링만 여섯, 여덟 개 이렇게 멀티적 밀려버린 것도 좀 컸고 야, 수비 병력을 조금만 예, 걸었어도 이 정도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선발티 파괴된 이후까지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앞마당 파괴 이후에 탱크를 그냥 쉽게 날린 점. 예. 하지만 그런 상황을 연출한 좀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한 변은정 선수의 플레이가 좋기도 했죠. 예. 연보성 선수가 정말 무섭게 느껴졌던 김남기 선수와의 경기 그리고 또 아, 너무 초라하네요. 예. 예, 예. 저 누굽니까? 박명수 선수와의 100대 간의 경기 이런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연보성 선수가 그렇게까지 강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예. 아무리 날카로운 창으로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금강불개 같은 이런 느낌의 강력함을 줬던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연보성 선수는 공격을 하면은 모든 병력을 공격에다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약점을 변은정 선수가 지금 계속 노리고 찌른 거예요. 예. 예. 아 이거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아, 이거 예. 뒤쪽에 럭커가 걸어보려면 아 지지. 지지. 아 저그들 맞네요. 정말 저그들 대단하지. 예. 연보성. 그럼 앞마당 날리고 기세만 날린 기세만 하다가 대단했는데 결국 변은종에게 변은종의 스타일에 날리고 말았어요. 야, 오늘 그 뭐 진짜 예, WCD 뭐 삼성 그 전자 뭐 프런트에서 선수들한테 한마디 뭐 한소리 하더라도 한 거 아닙니까? 그 WCD는 삼성에서 후원하는 건데 좀 알아서들 해봐 이러면서 말이죠. 네, 뭐 이유는 뭐 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야 이창훈이 200명 잡고 변은정 연보성 오늘 뭐 테란 다 잡았네요. 다른 테란도 아니라 게이트 앞에 이력이고 NPC 연보성을 삼성전자의 전과 싹 밀었어요. 자, 두 명 선수들 16강 진출합니다.